안녕 여러분, 현우와 지니야. 저번에는 가성에 대해 알아보았지? 이번에는 바이브레이션을 알려줄 거야. 바이브레이션은 원래는 비브라토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말을 할 때, 바이브레이션은 노래를 부를 때 진동과 떨림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울리는 기법 혹은 기교라고 해. 노래를 할 때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가수와 노래가 조금 더 멋있어 보여. 바이브레이션은 어떤 장르에도 적용이 가능해. 그 이유는 소리의 근원인 호흡을 이용하기 때문이야.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혹은 바이브레이션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해서 감정 전달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. 마지막으로 바이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발성이 항상 전제 조건이야. 오늘은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기본 설명을 알려주었어. 다음 주에는 바이브레이션의 장점과 방식들에 대해 알려줄 거야. 그럼 다음 주에 또 봐. 안녕.